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도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나름 하루 잘 지냈고요. 저 오늘 아우라 킹덤 벌써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아마 한 14번째인가? 아마 그러겠죠? 예, 14화 아니면 15화 그 정도 될 텐데. 저 오늘 아우라 킹덤 이제 이루가요, 이제 사티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나서겠다고 했는데, 자, 과연 사티나를 구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플레이해야 한다든지는 저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 보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이용자분도 화면 터치하시고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아시죠?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남은 거는요, 이루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해적 주둔 이제 케다이 훈련사와 케다이 앵무새 처치하는 일이 있어요. 이 임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한번 이 앵무새를 어디서 처치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주변 해변가 주변부터 먼저 둘러보거나 아니면은 여기 케다이 아시죠? 거기 케다이 해적단인데 거기 한번 또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해안가부터 먼저 한번 둘러보고요. 그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누르는 것도 있었네. 바로 이제 그 가디언 소환하는 거 있죠. 아마 일부 패치가 되면서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어려워졌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따로 소환을 해야 하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으로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뭐 그 클릭을 해야지, 그러니까 소환 그 단축키를 눌러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은 케다이 훈련사라면 여기 있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하, 지금 보이시죠?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바로 그 성공형 몬스터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싸워봅시다. 자, 우선은 자, 앵무새 먼저 해놓고요. 자,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앵무새 공격자가 빨리 이제 오죠. 자, 싸워주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같이 해줍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저 앵무새 가다가면은 훈련사도 같이 이제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자, 봤죠? 자, 침입자라고 이제 따라 나온 거네요. 자, 쿨타임 안 봤다. 쿨타임 안 봤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은 자, 오케이 됐네요. 낡은 일기자. 오! 드디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계속 현혹하게 해주고요. 그리고는 싸우게 해줘.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아, 훈련사 있다가 뭐 잠시 동안 현혹에 걸렸으니까 좀 기다려야겠죠? 나중에 풀리면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오케이, 됐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앞에도 훈련사 공격하면은 앵무새랑 같이 이제 공격하죠. 일단은 뭐 간단히 끝내놓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레벨을 낮겠다 하니까. 오케이, 됐네요. 자, 이제 남은 이루에게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나를 쉽게 끝냈네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OBS 돌리면서 좀 뭔가 좀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이 해상도가요, 아마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그 해상도가 1024 곱하기 768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더 지원해준 게 없어가지고 조금 나를 아쉽긴 한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3000 올리고 그냥 해상도를, 그냥 OBS 해상도를 3600에서 768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 버벅이는 게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게 올렸다고 해서 비트리 이게 해상도 올렸다고 해서 다 3000이 다 무조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느꼈더라고요. 그 지난번 유튜브로 몇 번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가급적이면은 제가요, 용량을 생각해서라도요, 해상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다음 주 일요일날 그때 제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는 그 고민을 좀 해야 하니까요. 자, 이제 이루에게 보고하러 가죠. 사티나를 쾌활하고 용감한 적이요. 미안합니다. 물을 가져왔었는데 물을 안 가졌어. 자, 사티나는 쾌활하고 용감한 여자예요. 그녀의 미소는 상대방을 힘을 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오, 버프 마법 법상가 버프 없다. 그쵸.
어렸을 때 우리는 항상 같이 놀았어요. 나무 오르기나 물에 들어가면 고기 잡기 시합을 하거나. 그래서 전 그녀를 이길 수가 없었죠. 자, 얼굴 붉게졌죠. 일단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주세요. 자,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루에게 보고하는 게 버그가 좀 있나 보네. 약간 잠깐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다른 데 있다는 얘긴가? 한번 보자. 아, 오케이, 알았어. 지금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거구나. 오케이. 이쯤인가? 설마? 일단 한번 자동으로 한번 해보면서 일단은 계속 지내봅시다. 예,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해적 거점으로 가는 건가? 설마? 해적 거점으로 간다면 아마, 예, 그 아까 전에 케다이 그 훈련사랑 같이 했을 때 그거 있죠? 예, 그거인 것 같네. 예, 내 생각할 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건드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도망을 치는 것이, 예, 가장 현명한 길이겠죠? 이 성공의 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내리고요. 이 성공의 몬스터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 몰려있을 때는, 가급적 도망치는 것이 나을 거예요. 예. 자. 오, 뭐야. 오, 이루가 이렇게 변장이네요. 자. 여기. 이루씨. 분장하고 있으니까 전혀 몰라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렇게 분자해서 놀랐나요? 이건 평범한 분자 수입 뿐입니다. 옷과 가발 구하는 거 무역상에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쪽 작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전은 순조로워요. 오는 주에 케다이 훈련사 앵무새도 처치했고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해적들이 모래사장에서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부상한다 해적들이 마구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진영 천막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던 거죠. 어허, 이거 뭔가가 있겠죠? 예, 아마.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네요. 부산다 해적들이 오히려 조용하다는 건 말이죠. 아무래도 수비 강화하는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쉽게 잠입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좀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일을 나눠서 진행하죠. 제 생각에는 하면서 자, 일단 뭐 퀘스트 완료고요. 자, 이제 정보를 좀 더 수집해야겠어요. 사티는 더 빨리 구해내려면 일을 분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작전은 우선 말재주로 해적대 상황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사티나 갇혀있는 곳을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쓸만한 정보들인지도 알아보고요. 그럼 작전 진행에 편하게 하도록 이곳의 계략적인 지도를 좀 부탁할게요. 만약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발견한다면 위치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그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말이죠. 오, 자, 이제는 해적 캠프 전체 지도가 있도록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시점에서는. 자, 어쨌든 일단은 해적 캠프, 예, 지도를 어떻게 사용하냐. 아하, 여기 보니까 좀 보이시죠 지금. 예, 여기 아까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 쪽을 알려주는 건데, 일단은 585, 636, 예, 이 지점으로 가가지고, 예, 해적 그 전체 지도 수집하라고 하네요. 예, 일단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단은 585, 예. 그러면 적어도 언덕 위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 내 생각에 맞다면은. 일단 안으로 들어가기 아까 좀 무리가 좀 있는 듯 합니다. 예. 일단 이쪽으로 가야 하나? 이거 둘러싸이면 그럴 텐데. 일단은 딴 데 갑시다. 예. 이게 캐다이 주소서도 있네. 다 이쪽, 저기 대부분 다 성공형이에요. 예, 지금 성공. 예. 비성공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그러면 싸워서라도 갈 수밖에 없나? 잠깐만, 저기 위에 뭐지? 이게 막혀있는 데인데. 그러면 일단은요, 예, 지도 보면서 585지면 어딘지 살펴봅시다. 우선적으로 이것도 뭐 할 수 있게 하겠는데요. 예, 안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겠어. 예, 일단은 클릭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예, 어차피 성공의 몬스터들 신경을 안 쓰는 게 낫겠고요. 가급적이면. 예. 뭐 여기 빛나무 상자? 이 지점인가? 이때 이 지점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예.
잠깐만. 아, 그냥 이게 누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었어.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였구나.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에다가. 오케이, 이따가 뭐, 동쪽 지도, 예, 얻었고요. 다음에, 624. 이따가, 이따 도망치면서 해. 아. 그러면서 이제 해적 캐프에 하고, 에오. 조심해야죠, 에? 자, 이제 도망치는 사람밖에 없겠네요, 지금은요. 예, 이따가 뭐 지도 그래야니까. 자, 됐네요. 이제 변장한 이루에게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예. 좀 신경이 좀 거슬렸는데, 나름 괜찮았네요. 예. 자, 여기 지도 다 그렸습니다. 예. 놈들이 지금 물건을 포장하고 있다고요? 자, 거기까지 알지 못했네, 나보네. 변수가 발생하면 일단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뭐좀 알아야 하는 법인데, 일단은 조금 화가 나죠. 자, 그럼 아직 사치나의 행방을 아직 알지 못했네요. 일단 시간이 얼마 없군요. 아무래도 걸음을 재촉해야겠어요. 라고. 자, 완료시키고요. 자, 레벨도 20으로 올랐습니다. 자, 우선은, 예, 포인트 분배해야겠죠? 포인트를 일단은,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은, 크리티컬 하나 올리고요. 방어 중에서는, 회피는 일단 됐으니까, 예, HP 올려서 이렇게 합시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차원의 틈? 이게 뭐지? 퀘스트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넘어가고요. 예. 사티나를 위해서면 아무리 험난한 공개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자, 하면서. 자, 폭파 지점 표기랑 함정이 있는데, 우선은, 예, 순서대로 갑시다. 예, 레벨 낮을 쪽부터 해가지고. 자, 폭파 지점. 사티나를 구해낸 후 해적 캠프를 파괴해요. 이 작전을 위해서는 제가 부카에게 남은 폭탄을 가져왔거든요. 주요 설비 근처에 이 폭탄을 설치하면 될 겁니다. 일단 해적들에게 재밌는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해적들이 이곳의 주권을 선언하려고 주요 설비 몇 곳 앞에 캐다 해적대 깃발을 꽂았다고요. 아하. 자기네들 이제 뭐, 권력을 행사하기 때 이런 의미죠, 지금. 예, 대놓고 지금, 예.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지, 놈들이 우리 일을 크게 도왔지, 뭐예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 일단 웃고 가는 거 보니까, 우선은 보니까 뭔가가 좀 있네요, 예. 당신이 이곳을 한 바퀴 돌아봤으니, 이곳 지형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죠. 목탄 연필을 가지고 이곳저곳 영토로 돌아다니면서, 주요 시설이 있는 깃발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캐다의 주술사가 영토 습격을 막으려고 마법을 부렸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주술사를 처치하고 그 마법 지팡이를 빼앗으세요. 라고 하면서. 자, 어쨌든, 예. 캐다의 주술사를 처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저기 있네. 자. 야, 주술사. 근데 좀뭐 쓰고 있겠죠? 예, 샤머니즘 그런 거니까, 예. 여러분들 워크래프트 3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샤머니라가지고 주술사라고, 샤먼이라고 하잖아. 그게 원래 주술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녀석도 보면 마법 쓰고 그러더라고. 예.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게 해주고요. 자. 또 뒤에 또 있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예. 오, 물약사용 눌렀나, 내가? 취소 눌렀어요. 예. 이렇게 싸워주고, 예. 됐어요. 일단은 뭐 지팡이는 얻지 못했네요. 예. 일단 싸워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됐어. 다음에, 저기 앞에, 예. 오케이, 됐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 이게 샷건 효과가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적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나 보네, 예. 그쵸, 예. 산발형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했고, 이제 주술사 지팡이 두 개는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깃발 표시가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좀 누르면서 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아, 여기 깃발인 데구나. 오케이. 좋아. 일단은 내려야겠네. 내리고, 표시하고요, 예. 다음에, 주황 깃발로, 예, 갑시다. 여긴가 보네, 그리고는, 내려서,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서쪽 깃발. 그냥 누르는 것도 괜찮을 텐데, 예. 그냥 뭐 귀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약간. 예, 귀차니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양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예 됐네요. 어 안 됐나? 다시. 아 제가 중간에 좀 멈췄나봐요. 예 약간. 오케이 된 거 같네요. 이제 자 이제 예 퀘스트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자 무시하고요. 예 약 가업제면은 예. 자 일단 넘어가고요. 예 폭발이 접히기. 자 여기 마법 지팡이 여기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이루가 이 건네받은 마법 지팡이 옆으로 버렸어요. 자 우선 방금 표시해둔 지점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 아 미안해 이거 좀 헷갈렸네. 미안해. 일단은 방금 표시해둔 지점을 체크했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 자 그 다음 퀘스트 진행했죠? 예. 우선 당신과 이 작전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이제 전체 작전은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네요. 라고. 시한 폭탈 설치하기 전에 제가 틈을 봐서 사티나를 구할게요. 오호. 제가 이제 폭탄을 설치하고 그런 사티나를 구하겠다 이거죠. 예. 사티나를 만난 후에 폭탄을 설치하고 이곳에 함께 도망치도록 하죠. 자. 그때는 폭탄을 설치하기 힘들 테니 저 대신 사람들이 좀 유인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해적들을 공격해 혼란을 일으켜주면 저와 사티나가 폭탄을 설치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케다이 수비병도 이제 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수비병이 아까 이제 저쪽에 있었나? 분명 저쪽에 있겠죠. 예. 주술사가 요쪽에 있다면은 예. 아, 이게 아닌가? 잠깐만 있어 봐. 보자. 그럼 저쪽인가? 한번 봐야겠어요. 예. 아하, 여기 있구나. 오케이. 아, 그러면은 예, 일단 피하고 약간 예. 일단 제가 싸우기 놔둬야겠죠? 예. 괜히 좀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MMORPG 해보셨던 분들은 뭐 도둑질 뭐 스틸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 하기에 좀 그런 거니까. 예. 괜히 제가 예전에요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MMORPG 처음 했을 때 있잖아요. 예 좀 위기 상황이라 생각해서 남 도우려하다가 오히려 스틸했다고 욕 먹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거든요.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스틸이구나라는 걸 이제는 좀 알게 되었죠. 예 진짜. 예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워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어. 그 다음에 수비병 일단 처치했고 그 다음에 케다이 해적이 저쪽에 있구나.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예. 얘네 좀 싸우게 하고 예. 저는 예, 좀 더 앞으로 가서 예, 싸우게 하죠. 예. 아, 오 벌써 찍혔네. 벌써 왔어요. 예. 어, 놀랬죠 저도. 예. 오케이 됐고 어 이렇게 싸워주고요. 예 오케이 됐어. 자 여기도 싸워주고 예 됐어. 오케이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어 야 뒤 항상 조심해야겠었어. 어 오케이 일단 마무리 했네요. 자 이제 이루에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자 말 타고 아 예, 도망쳐. 일단 무시하고 예. 가오쯤이면 예. 괜히 또 싸워가지고 예, 레벨업 시키는 거 나쁘지 않은데 예. 뭉쳐있으면 오히려 더 이제 골 아프 어, 진짜 골 아프다. 어 자 어 뭐야 급히 약속한 자 지금 약속한 장소 돌아왔는데 이루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 사티나가 지금 없는 것 같아. 어. 자 무슨 일일까요? 봅시다. 오,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 일단 해적 두 번이 행방 안 했고 사티나도 찾았어요. 근데 제가 명령서가 있는데 이 명령서 출처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아하 이 명령서 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마을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어 이러면 진짜 더 큰일 나겠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저 마음도 복잡하고 일단 헤로니아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우선 사티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일단 시한폭탄의 남은 시간을 좀 알고 싶네요. 일단은 폭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해적의 전령관에 찾아가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하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루가 넘겨준 밀려가지고 해적도 막사에 들어갈 때 해적 전령관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전령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밀려고 보내준 뒤에야 두목과의 만남이 허용되었습니다. 라는데 자 무슨 일일까요?
자 일단은 뭐 캐될 것죠. 일단은 뭐 일단 자리 없습니다. 이루는요. 야, 아닌가? 아, 자 두목님이 곧 오실 때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예. 오네요. 자, 아 제가 바로 지금 예, 몽크네요. 밀려 가져온 자가 아닌가? 자 하면서 사티아 프로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네가 헤로니아 마을 사람이군. 여기까지 찾으러 다니 말이야. 자, 오 이래. 자 이따를 쫓아가겠어요. 자, 오 여기 있다 이제. 자, 자 사티아를 가져. 예. 아. 이런 시절 가난한 난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만 있었지. 그래서 내가 강해지자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티나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 어쩌면 꿈을 향한 길을 멀고도 험난할지 모르지. 하지만 그녀와 함께 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아하, 이 사령관인가요? 얘가 지금 사티나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네. 왜 사티나를 납치했는지. 어? 지금 얘는요, 지금 자기가 이제 가난했다는 이유 때문에 좀 무시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해적 뭐 전령관인가 그래가지고 역할을 맡았었나봐요. 그랬는데 계속 무시당하게 이제 사티나를 발견하고는 얘가 아무래도 납치를 해가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있죠. 예. 봅시다 일단. 예. 자, 오, 자, 멈추라고. 멈춰, 몽크를 해치지 말라고 하네. 예. 이거 뭔가 있죠. 예. 몽크 괜찮아요? 아, 난 괜찮아. 걱정 마. 이놈은 마을에서 온 것 같은데 절대 사티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일단 대결 신청하네. 사티나 다른 사람 먼저 배우를 타. 이곳은 내게 맡겨. 내가 저로 막아볼 테니. 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서 싸우겠네 둘 다. 예. 자 근데 사티나 입장은 아이고. 자 부탁이에요. 몽크를 해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겠나요? 저는 잡혀온 게 아니에요. 어허 뭐야, 그럼 잡혀온 게 아니라고? 이거 뭔가가 있어요 역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지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 어? 누가 억지로 날 이곳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날 해치할 사람도 없고 다들 내게 잘해주거든요. 아하 이런 또 내용 나왔어요. 자 이거 지금 스크래치 생기게 생겼는데 이거. 이 내용 진짜 스크래치 생겨요. 읽어봅시다. 나와 몽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몽크와 바다에 나가서 그만 항해사가 되고 싶었다고요. 아하 이런. 항해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해적에게 본인 스스로 들어갔었네요. 어허. 자 나는 그저 꿈을 쫓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아하 그러다면 열쇠 꿈을 저한테 줬어요. 이 열쇠는 보물 창고 열쇠예요. 그 안에 마을에서 받아온 재물이 모두 들어있어요. 몽크는 그 재물을 마을 사람들이 돌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아하 몽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알고 보니 좋은 놈이네. 그렇죠. 예. 케다이 해적단은 뭔지 모르겠지만요. 예. 제 말을 못 믿겠다면 몽크에게 내 말이 진짜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 해적 캡틴 몽크에게 따를 예, 얘기해봐야겠죠. 진실인지 예,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예.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야. 우리는 진심을 사랑하고 한다고. 난 한 번도 사틴에게 엄마 곁에 떠나라고 한 적이 없었어. 아하 이루 마음이 왜 그랬는지 대충 감이 잡히네요. 이루의 마음도 지금 스크래치가 제대로 생겼고. 예? 내 보아도 그녀를 전부 좋아하지. 심지어 사티나를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사티나는 사람들을 하고는 매우 잘 지내고 있고 말이야. 절대로 그녀 해치지 않거든. 보물 창고였어도 내가 사티나에게 준 거야. 그 보물은 전부 헤로니아 마을 사람들 것이니까 전부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줘. 허허 결국 예. 아 그리고 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자 난 이미 케다이 해적단에 해사를 명령했어. 보물을 전부 마을 사람들에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 내 말 믿어줘. 이제 그만 사티나 놔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이 선장이 예, 케다이 해적단에 해사를 명령했어요. 이 해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아마 원피스 보셨던 분들이라면 예,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다는 거. 예, 물론 아마 저도 원피스를 좀 봤는데 그 골드로저 해적단인가요? 예, 그 해적단이 해산하고 나면서 샹크스도 해적이 빨간머리 해적단, 그리고 버기도 버기 해적단인가요? 예, 그렇게 나눠졌다는 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예, 알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예, 정말. 자. 오, 몽크도 뭐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다른 두목님 결제에 만족한다 생각하시냐고요. 오호, 자 발로도 왔어요. 예.
말롯, 난 지금 얘기 중이야. 넌 상관 마. 단 할 얘기 있다면 나중에 말해. 라고 하면서 전 두목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두목하고 얘기가 없어요. 난 사틴의 보물창고였을 때 찾아온 거라고요. 아하, 예. 불만이 있긴 있나 보죠. 예. 뭐시? 열쇠가 없다고? 그럼 내가 헤르디아 마을에서 보호비를 더 받아야겠군요. 그동안들의 노력과 인건비 뭘로 보상하겠죠? 마을 사람들, 마을로 사람을 보낸 게 바로 너였군. 이 빌로드 배신자. 잔소리 그만하시죠. 열쇠 빨리 내놔!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사티나에게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큰일 났죠? 자, 이제 절대 안 준다고, 이제, 자기도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러면은 제가 도울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억지로 뺀다고 할까? 자, 내려쳤는데, 오! 몽크가 이제 막아냈어요. 예. 절대로 이놈이 사티다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 근데 힘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싸움은. 어허. 자, 이브가. 주인님, 저 인간 두 명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어, 니 말이 맞아. 일단 싸우고 보자! 그래서, 뭐야! 이건 무슨 몬스터야! 라고 하면서, 예. 니놈이 바로 헤르디아 마을에서 날 매번 방해했던 여행가로구만. 흥! 내 돈줄 받고 싶다면 죽일 수밖에. 그럼 나도 널 죽일 수밖에 없어. 이 개이놈아. 자, 이 퀘스트 수확하면 이제 케다의 해적과 부관, 발로드의 공격을 받게 되네요. 자, 싸우러 갑시다. 예. 타겟이냐고? 예, 싸웁시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나는 싸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 4번 누르면서, 예. 어, 안 되나? 아, 내가 잘못 눌렀다. 4번, 예. 미안해요. 5번 누르고 왔어, 예. 자, 일단은, 마무리 시켰네요, 예. 자, 뭐, 일단 사건의 진실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아니다, 여기다. 미안해요. 예, 여기 아닌 것 같네, 예. 자.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요. 발로드는 해적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놈인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와 몽크는. 결국 날 믿어줬구만. 고맙네. 근데, 자네 이름 뭔가? 하면서, 자. 저는 BJ 도플이라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했습니다. 꼭 기억하겠소. 바라 저편으로 떠내려 가더라도 절대로 잊지 않겠소. 자, 어쨌든 사건은 전말에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티나는 납치된 게는 아니에요. 납치된 건 아닌데 자기 본인 스스로 갔어요. 본인 스스로 가서 몽크랑 뭐 그 같이 이제 사랑 얘기를 좀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친근해졌던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루 심정에 있어서는 조금 예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몽크도 이제 자기도 이제 마음 고쳐 먹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산 명령을 내리고 말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예, 좋게끔 제가 해놨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대충 정리했네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예, 레벨 업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해놓고 해놔야겠죠? 예, 우선은 방어율보다 회피율을 올리고요. 예. 그 다음에 데미지 올려서 예,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죠. 이번에 어떤 거 올리냐. 공속훈련은 올려가지고 예. 공속훈련 올리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되겠네요. 예. 자, 봅시다. 저와 몽크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저 대신 헤로니아 마을에 우리 엄마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제 꿈을 찾아간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보낼 시간인가요? 예. 왠지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저 대신 이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루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묵묵히 저를 많이 위해줘서 고맙다고. 안타깝게도 제 마음은 이미 몽크에게 있어서 이루는 꼭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확신해요. 그 여자도 정말 아주 많이 행복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섭섭하죠. 본인 입장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 같이 이제 했었던 소꿉친구인데 아쉽습니다. 사티나 얼른 열쇠 저분에게 줘. 라고 하면서 자 열쇠를 건네주면서요. 예. 보물창고의 열쇠와 엄마에게 보낼 편지를 당신이 부탁할게요. 언젠가는 당신을 만날 거라고 난 믿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네요. 자 어쨌든 예. 꿈을 위해 노력하던 한 소녀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해적도 먹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 이런 결말도 나쁘지 않군요. 적어도 모두가 무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헤로니아 마을로 돌아가서 마들렌에게 진실을 알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야, 근데 이루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아쉽긴 합니다. 예. 일단 이루 대화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예. 정말 미안합니다. 먼저 해적 캠프를 떠난 거 정말 죄송해요. 사티나에게 그 해적과 사랑한다 말 듣고선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군요. 어렸을 때 같이 나누고 얘기했었던 사이였었는데 뭐 마음이 아프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 만약에 저 같았어도요. 아 이런 얘기 하지 마자. 나는 아직 솔로란 말이야. 아 진짜. 아 미안해요 여러분. 나 솔로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인색한 것 같아. 약간 미안해요. 그런 기분 압니까?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전 그저 그 집에 돌아가서 숨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런 말해서 예. 할 말 없습니다. 예. 사티나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여자 분명 있을 거라고. 자기 외에 훨씬 더 예. 능숙하고 또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에게 나타날 거라고요. 예. 사티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힘을 내야겠어요. 더욱 강해서 저도 제 꿈을 쫓아야겠어요. 자 이리 여인 상인이 되겠고요. 자 이따 얘기해놨으니 예 마들렌에게 보고하라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도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자 일단 저는 모든 걸 자초주의 얘기했습니다. 예 보물창고 열쇠가 건드려보세요. 어허 충격 먹었죠? 그럴 리가 없어. 사티나가 나한테 어이구 라고. 모두 내 잘못이야. 그 아이의 꿈은 막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 용서해달라고 내 딸아. 어허 울고 말았네요 효. 내 딸은 내 고집을 그대로 닮았을 뿐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이어받았군요. 결국은 자기 아빠처럼 항해사가 되었어요. 이것도 또 다른 행복한 결말이겠죠? 고마워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처음 나를 찾아온 이유가 별빛 보물상자 때문이었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빛 보물상자 얘기해주겠네요. 별빛 보물상자 일은 나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조상대대 전해온 내려온 물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근데 이 보물상자에 잠겨있고 열쇠 내기도 없어요. 아버지께 헤로디아 마을 대대로 이 보물상자가 전해졌다고 들었을 뿐이지요. 괜찮다 이 보물상자를 찬에게 주고 싶어요. 자 일단은 예 보물상자 받으면서 레벨도 아니구나. 아 없죠. 헤로디아 해방과 헤아리 수호자까지 얻었네요. 예 도전과제네요. 예 도전과제. 자 일단 별빛 보물상자를 건넸는데 떡거덕 소리가 예 둘을 발행했네요. 자 뭐야 예? 얘 꼬마이잖아. 아 잠깐만 기다려요 라고 하면서 아까 이게 과수원에 있던 예, 남자였네요. 예? 아이 아이가 아무래도 아무리 말려도 말이죠 자네에게 작별인사를 하겠다고 따랐지 뭔가. 아유 아래 혼자서 과소를 지키고 있자 말세. 해적들을 떠나게 했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나도 벌레만 먹는 큰 새가 아니라 당신처럼 꼭 되고 싶어요. 다 커. 다 사람은 원래 새가 될 수 없어. 하지만 저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도 노력해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오 형제들 왔네요. 저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용기를 줬으니까요. 형 이제 용기가 무엇인지 알았지? 사람들이 대표로 당신께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또 왜 난 그저 감동했어. 저 사람이 전체 마을 대표에서 고마움을 전하고 있거든. 아 저는 그냥 약간 손 그냥 등만 밀어준 것 뿐입니다. 아, 그렇게 너무 자랑할 영웅도 못 되고요. 별빛 보물상자 열쇠는 크레센트 힐 올드문 마을 총장이 대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자네는 올드문 마을로 가서 촌장 도우미를 만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크레센트 힐로 가면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브가 살짝 엿봤다뇨. 난 괜찮아요. 당신 마음 알아요. 라고. 네. 만약 유익한 인간이 강인한 의지도 없다면 가디언 에너지에게 당했겠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변신한 가디언을 다시 새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진정. 할 말 없네요. 주인님 얼른 출발해요 라고 하면서 예. 자 일단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레벨 20 차원의 틈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눌러보면은 나오네요. 예. 자 이게 뭐지? 크리스틀에서?
자, 어, 이런, 어, 좀 어지러운데? 아무래도 이 에너지 그럼 한번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자, 일단 두 가지 퀘스트를 지금, 예, 실수로 얻은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예. 일단 크레센트 힐로 가는 길에 딱 있고요. 예, 또, 알버트라는 사람에게 또 갈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예. 오늘은요, 이 두 가지 퀘스트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예,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아우라 킹덤이었습니다.